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경남 함안에 가면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을 수확해 매주 한 번씩 도시 소비자에게 보내는 팔공주님들이 있습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함안 농산물에 즐거운 이야기까지 가득 담긴 함안 팔공주들의 농산물 꾸러미 싸는 날로 지금 초대합니다. 제가 길을 헤매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미션 때문이었는데요. 이 많은 걸 어떻게 찾죠? 무엇이 걱정? 우리가 있는데. 응? 누구세요? 평균 나이 70세. 손수 키운 8가지 농작물을 당일 수확, 당일 배송하는 농민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함안 보람이. 지금부터 함안 팔공주의 제철 농산물 꾸러미 싸는 날을 공개합니다. 여기는 경남 함안군 여학면입니다. 혹시 이분이 제 미션을 해결해 줄 귀인일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깜짝 놀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함안 꾸러미 팔공주 만나러 왔는데요. 맞나? 내가 1위야. 1위! 1번 공주님! 팔공주 중 넘버원 황말순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언니, 요 콩으로는 뭐 만들어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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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를 빨리 만들어야 되네요? 빨리 만들어야 꾸러미 나가 끼거든. 아니 근데 함안 꾸러미는 도대체 뭔가요? 우리 이제 요 회원녀들이서 농사 짓는데 농락도 안 치고 무공예로 해가지고 쌈채, 막 감자 안 들어가는 거 없어. 양파 막 이런 거로 8가지로 여가 보내는 거야. 다시 말해 함안 농산물 꾸러미란 함안 여성 농민들이 농사지은 제철 농산물과 가공품을 모아 소비자에게 보내는 농산물 배달 서비스인데요. 현재 함안 인근 도시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직접 콩도 농사 지으신 거고요? 농사 지은 거야. 그걸 믿고 먹는 거야, 꾸러미. 받아 먹는 사람. 네네네. 이럴 시간이 없네. 빨리 만들어야 되네요. 빨리 만들어야 된다. 아침에 만든 두부는 오후에 바로 배송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당일에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삶은 콩물에 간수를 부어 몽글몽글해진 두부를 눌러서 물기를 빼면 팔공주 꾸러미표 손두부 완성! 야, 이제 손두부는 만들어봤고 꾸러미에 들어갈 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있지, 있지. 우리 다른 공주님들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밭에 있지, 밭에. 또 다른 공주님을 찾아 텃밭으로 갔는데요. 이분이 우리가 찾던 공주님일까요? 어머니! 예. 아니 우리 어머니도 함안 꾸러미 팔공주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예, 두 번째. 넘버 2, 김순현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근데요, 오늘 배송 나가는 날이잖아요. 예. 근데 왜 지금 따요? 진작에 따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따도 되는데 이건 또 안 많게도 생물인께네. 이 신선함도 좀 있고. 그러면 오늘 수확, 오늘 배송이네. 예예. 우와. 채소 종류는 매주 바뀌는데요. 케일, 열무, 샐러리, 부추까지 다양한 채소를 보낸답니다. 그러면 요즘에 딱 제철 꾸러미 꾸려준다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은 상추. 상추. 오늘의 미션 여기서 또 하나 해결했네요. 함안 제철 농산물 바로 상추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텃밭에 농산물이 바뀌어요. 어때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셔요? 맨날 똑같을 수는 없지.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이걸 했으면 다음 주는 또 이제 또 샐러리적으로 또 키아가 또 팔 수도 있고. 상추 수확을 마쳤으니 이제 꾸러미 싸러 출발해 볼까요? 가시죠. 자, 드디어 함안 팔공주가 뭉칠 시간입니다. 각자 기른 농산물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꾸러미 사무실로 입장하는데요. 여기서 제 함안 제철 농산물 8가지 찾기 미션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은 8가지 농산물을 손질하고 포장하면 배송 준비 끝. 이렇게 이렇게. 고렇게 고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렇게 고렇게. 이게 우리 어머님들의 노하우가 있네요. 엄마야. 어, 미안해. 이거 제일 쉬워 보였는데 이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나? 맞아. 안 쉬워. 아니 근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팔공주잖아요. 팔공주. 왕자님들은 다 어디 가셨나요? 왕자님들은 집에 일도 있다. 가정이 있는데 가정의 일이 또 있지. 우리는 또 이제 돈을 벌러 오고.
우리 아버님들이랑 같이 일할 때랑 예. 우리 팔공주님 함께 일하실 때랑 어떤 게 달라요? 지금 제일 재미있지. 이게 영철없지. 왜요 어머니? 기괴한 영광이 나사광보다요. 우리 같이 오면 재밌는데. 어머니 오늘 지금 TV 보시면 큰일 났어 오늘. 어머니, 어? 아버님 보고 계실 텐데요. 뭐 먹으라 지금. 친구자, 언니자, 뭐 동생들이자 이렇게 예, 예. 같이 일하니까 좋으신가 봐요. 예. 오늘 잠시는 또 이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네. 또 한 가족이 돼서 오늘 또 잠시 또 아? 저렇게 모여 계시면 재미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웃으면서 꾸러미를 싸다 보니 어느새 배송 준비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꾸러미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편지인데요. 편지요? 매번 꾸러미 품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 주 농산물과 조리법, 또 팔공주의 재배일기가 적혀있답니다. 아, 조리법까지요? 그렇습니다. 보람찬 하만 팔공주의 꾸러미 포장 끝! 꾸러미를 싸서 택배로 보내고 나면 저희가 중간 거점인 그 마산 내서 지역에 저희가 물품을 갖다 놓으면 도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귀여우기 전에 와보세요. 유쾌한 팔공주가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도 하만 제철 농산물 꾸러미로 행복한 한 끼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